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칠바이브에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드라이빙 뮤직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요, 랩피터 유튜브 계정에 5월 15일날 올라온 어떤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RPT 제이슨 딜라 featuring 제가 좋아하는 월디가 참여한 Somewhere라는 곡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진짜 세련되고 진짜 칠바이브가 가득하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냥 여기에는 다 집약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곡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짜증이 나. 왜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코비드-19 때문에 이거를 즐기려면 한강 같은 데 나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 정말 이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방구석에서 즐겨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슬퍼.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곡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계속 끊임없이 주시고 있고, 저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마음속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즐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작권 때문에 편집은 많이 가있지만 저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를 해볼게요. 오리지널 버전은 랩피터 유튜브 채널에서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이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PT 제이슨 딜라와 월디가 함께한 Somewher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oo! 아 인트로 봐라. 어떻게 들으면 약간 이 곡 바이브는 한국 힙합으로 얘기하면 AOMG 같은 레이블에서 약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 같아. 오! 와 제이슨 딜라 목소리 완전 부드럽네. 와 이 바이브에 진짜 어울려요. 칠한 그 느낌 있잖아. 아, 아우. 와 진짜 벌써 왜 이렇게 미쳤지? 와 이 정도였단 말이야? 오, 아 휴양지 온 것 같아. 휴양지 온 것 같아. 이 곡 들으니까 그냥 오성급 호텔 딱 체크인하고 들어갔을 때 아예 그 설레이는 마음을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그 기분 있잖아. 약간 그런 것들이 아 막 생각나. 너무 좋아. 와. 진짜 어디론가 가고 싶다. 오늘 밤에 진짜 마음으로라도. 씨. 오, 월디는 얼마나 좋을 거야. 오, 그 첫 마디만 듣고도 어 이거 느낌이 왔어. 어. 소주. 근데 저 놀라운 게 베트남 래퍼들 가사에 소주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한국인들만 좋아하는 술일 줄 알았는데 베트남 분들도 소주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리버브가 더 들어가니까 느낌이 더 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저 이 파트가 좋아요. 되게 이 핑거 스냅핑 소리로 비트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서 되게 좀 흥분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끝내주는데 조회수가 20만 밖에 안 되는 거야? 어, 이거 되게 좋은 곡인데? 아, 싱잉 랩은 이거지. 싱잉 랩은 이런 거지, 진짜. 베스트 칠 바이브 뮤직이야. 진짜 이만한 게 없어.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음악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디에 이미 가 있어,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휴양지에서의 추억들을 기억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어디론가 떠나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곡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그런 곡이야. 한때는 제가 약간 호텔 같은 장소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호텔 뷔페도 많이 다녔고 호텔 스테이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국인들한테는 약간 호텔 스테잉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여행의 방법으로 여겨져 있어가지고,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면 돈을 좀 모아가지고 좀 좋은 호텔에 가서 1박 2일 동안 좀 나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뷰도 보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냥 여행 가고 싶고 호텔 러비에서 그냥 딱 이 이어폰 꽂고 딱 듣고 싶은 그런 음악들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었어. 그 제목부터가 이미 그런 거를 말해주고, 여행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곡이다 보니까 더 느낌이 올라오는 것 같아. 월디는 워낙 뭐 잘하는 래퍼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는 제이슨 딜라의 이 부드러운 싱잉 랩을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거 꽤 상당히 괜찮은 곡인데 조회수가 아쉬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는데, 또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 베트남에도 확진자가 많이 나고 있다는 뉴스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